요, 엿. 뭐예요? 조총. 네 개 다 갖다 들어다 가야 됩니다. 한 개씩 가져가서 굉장히 무거워요. 아, 이거. 예. 무겁죠? 우와! 예, 엄청 무거워요. 그리고 여기. 이야! 여기. 조심하세요. 예, 무겁지야. 엄청 무거워요. 누님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? 아까 가게 있을 때 150개를 제가 다 들고 날랐어. 150개? 네, 150개를. 제가 딱 들어와 한 50kg 될 것 같은데? 24kg. 24kg? 예, 24kg를 150개를. 150개? 여자, 예, 약한 여자가 들었으니까 이 손이 온전하겠어요. 아, 그럼 그때 형님은 예. 뭐 하시고? 튀기고. 그때는 튀기고. 기계가 저런 게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튀기거든요. 튀기니까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갖다 날랐어요. 두 개 도전했어. 아니 한 왜? 아니 안 되겠다. 아, 네, 한 개 마세요. 한 개만 개. 우와. 저도 왕년에 심께나 썼는데요. 조총통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. 저 두 개인데 허리 네. 아픈데. 네, 50개를 들다 날랐어. 다행이다. 네 개밖에 없어서. 이야. 아이고 수고했습니다. 아이고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자, 야 우리 달인, 에? 우리 황임자 누님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조총을 였습니다. 깨 넣고, 참깨 넣고, 견과류, 예, 견과류 넣고, 이렇게 젖어 주세요. 저요? 예, 예, 저야 골고루 먹거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, 예. 바글바글 끓거든요. 끓으면 갑시다. 됐어요, 이제 그만. 어, 여기 맵다. 왜 맵지? 어우. 또 저어요? 야, 이 눈 매운 걸 이걸 40년을 예. 하시다는 얘기잖아. 예. 어우, 눈 매워. 예. 오! 예. 깜짝이야. 예. 오, 섞이는구나. 예, 이거 섞이는 것도 예. 요것도 온도가 있어요, 온도가. 온도? 예. 온도 어떻게 되죠? 온도를 재는 거 아니면 느낌으로 뭘 예, 봐봐요? 느낌으로. 아, 이 정도면 괜찮겠다. 딱 이 지금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노하우일 수도 있네. 예, 예, 예. 이제 불 끄고. 아, 이게 말랑말랑할 때. 예, 이럴 때 해야지. 바삭바삭. 딱 해서. 예. 쭉쭉 핀 다음에. 예, 쭉쭉 핀 다음에. 이거는 이제. 요, 이, 아, 힘을 꼭 안 줘도 돼요. 살살. 살랑. 예, 살랑살랑. 이거를 힘으로 가지고는 하면 안 되거든요.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되게 고통스럽겠다. 아니, 몸이 성하겠어. 이걸 40년 했으니. 이야. 자, 한미를 보세요. 어휴, 저기서 형님은 뻥이 하고. 그러니까. 예. 그만 힘 안 줘도 돼요. 그래서? 예. 힘을 그만 흉 안 줘도 된다니까요.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강정 식감을 살리면서 모양도 잡아야 하는데요. 적당한 힘 조절이 관건인 작업입니다. 여기서 살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구멍에 허공 대고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우 잘하시네 잘하시네. 예예예 예. 예. 아 근데 이거 하면 막 팔에 알배기겠어. 예. 야. 여기에 하린에 딱 점심 먹고 10분도 안 쉬고 바로 요가 하거든요. 하린에 하고 나면 어깨, 다리, 허리 다 아파요. 이게 지금 여기도 이래 붙어가 하려고 해 봐서. 그러니까. 말도 못 하고. 또 하루에 이거를 몇 판이나 하는 거야, 지금 이거를. 이거야. 한 200판. 200판? 예. 엿이 저 깡통 있잖아요, 요거. 네. 내 깡통이 다 들어가요. 처음 하는 게? 예, 예, 예. 200판? 예, 예. 야, 그거 그래. 완전 쓰러지겠다. 그거 예. 하려면 그냥 거의 뭐. 예, 밤 하루 종일. 예, 11시까지. 다양한 종류의 강정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작업.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몸 여기저기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좁은 작업대 앞에서 고된 30년 세월을 보낸 임자 씨입니다. 아우리 아우리 아우리. 가장 힘들어 이런 게 제일 힘이 들어가. 이 허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고 이러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.